영광을 시행되어 드리겠다. 이거요, 간단해. 항상 레벨만 생각하면 돼. 항상 공간을 시간으로 바꾸면 돼. 인간의 이 복잡한 이 내 안에 뉴런이 들어있어, 뉴런. 뉴런은 신경전달망이야. 이 신경 뉴런과 컴퓨터가 연결되는 게 딥러닝이야, 딥러닝. 이런 게 딥러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과연 인공지능이 화를 내고 울거나 웃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만들 때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기능 넣기가 어려워. 알겠죠? 최선우 진희님 질문 있습니다. 네. 초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해수면보다 낮은 갈릴리 호수에서 하시어 만 명이 들을 수 있었다. 독립적인 자아는 능력이 출중하고 인격이 고상해도 지옥에 갑니다. 하늘궁 우리는 동서양에서 전생 공덕이 있어 백궁 천국 합격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항복할 때 행복하다 하십니다. 마음은 항상 하늘궁에 있는 지방 및 해외 식구들은 시간을 내어 신의님 강연 공부하거나 전도하고 매일 있는 생일 잔치에 떡국 떡 신청으로도 레벨 올릴 수 있다 하십니다. 최근 목사님께서 축복받을 때 암흑 에너지가 우주 관통하는 번쩍이는 빛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축복은 최고 영적 재산으로 AI가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래도 다 알 수 있고 영적으로 작은 예수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백궁 티켓이고 명패는 백궁 비자입니다. 질문입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재림 예수로 성부, 성자, 성신으로 오신 신이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고 나아가 영광을 신이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이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겠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화를 내고 울고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아, 내 말 이해합니까? 아,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인공지능이 막 울어. 슬퍼서. 그리고 막 성질을 막내, 인공지능이.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인공지능 학자들한테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 그럼 뭐 교수들이 난감하지? 과연 인공지능이 화를 내고 울거나 웃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을 만들 때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기능 넣기가 어려워.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기능 넣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딥러닝이 뭐예요? 딥러닝. 인간의 신경과 컴퓨터에 입력된 신경을 연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컴퓨터 용어야. 딥러닝 모르시나? 들어봤죠? 그럼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인간의 지능과 IT를 연결해서 인간의 감정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인터넷이 막 울고 이래야 되는 거지. 웃고. 그래, 안 그래. 그게 지금 어려운 거야. 응? 그래서 지금 재판은 할 수가 있어. AI 재판. 그렇잖아. 입력시키면 AI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재판 할 수 있고, 또 AI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런 거는 바둑도 둘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혼했다고 운다거나, 뭐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내거나, 이런 게 딥러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인간의 이 복잡한 이 내 안에 뉴런이 들어있어, 뉴런. 뉴런은 신경전달망이야. 이 신경뉴런과 컴퓨터가 연결되는 게 딥러닝이야, 딥러닝. 그러니까 컴퓨터도 요새 그 딥러닝 하는 데는 엄청나 많은 사람이 필요해. 입력시켜야 되니까. 인간의 감정을 일일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 로봇가 아침에, 아, 주인 아저씨 시간 돼서 일어나세요. 이건 할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어머, 오늘 좀 우울해 보이네요. 뭐, 요런 말도 할 수 있어. 얼굴 보고. 근데 지가 우울해지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딥러닝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뭐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는 딥러닝이 되는데 그 자체가 딥러닝이 안 되는 거야. 인상이 좀 안 좋을 때는 아, 우울해 보이시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울한 얼굴을 전부 집어넣어야 돼. 우울한 얼굴을 전부 여러 가지의 우울한 얼굴을 넣어주는 거야. 그걸 딥러닝을 해버리면 내 신경 컴퓨터 안에 있는 신경망과 해로 연결해 주는 거지. 그래 놓으면 컴퓨터가 보고 엄마 아저씨 오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시네요. 안 좋은 일이 계셨어요. 이러 할 수 있어. 근데 그래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너는 별일 없었냐? 이럴 때 걔는 표정이 안 되는 거야. 그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지가 딥러닝이 안 되는 거야. 뭐 희한하죠? 그러니까 100년 후에 오늘 비가 오냐? 이거는 우리 천사밖에 몰라. 근데 걔한테 인공지능한테 물으면 나오나?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내 팬티 색깔이 뭐야? 그럼 인공지능 안 나와. 맞죠? 네. 어떤 영화 배우 이름을 여자 배우 이름을 치니까 챗GPT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고릴라를 그려내는 거야. 그게 이제 오차율이 10%였어. 오류가. 근데 지금은 2%로 줄었지. 그 2% 줄여서도 그걸 믿을 수 있나? 2%만 있어도. 그러니까 수술에는 쓴다고. 수술인데 쓰죠?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진단하는데, 의료 진단하는 데는 많이 들어가 있어, 이제. 진단하고 재판하는데 쓰고, 뭐 그런데 쓰고 있죠? 그런데 감정을 이입하거나 뭐 연기하거나 이거 불가능해. 알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재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영광을 시는 게 드리고 싶다. 이거요. 간단해? 간단해? 항상 레벨만 생각하면 돼. 항상 공간을 시간으로 바꾸면 돼. 그냥 누구 만나러 갔는데 한 시간만 기다리래. 회사에서 좀 바빠서 내려갈 테니까 커피숍에 좀 기다리래. 그러면 그 공간에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시간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신인 영상을 보든지 신인 이름을 들먹거리든지 하늘공을 머리에 넣으면 뭐가 돼? 시간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신인님이 가르쳐준 무릎 드는 운동, 이거 무릎 드는 운동 그거 커피숍에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다리가 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자식 저 왜 저래? 안 그런단 말이야. 다리를 자꾸 움직여 이렇게 들었다 놨다 신발 벗고 그러면 무릎이 엄청 건강해져. 무릎에 근육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릎이 걷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야. 다리 봐요. 내가 그치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해야 무릎에 근육 생길까 안 생길까. 무릎 주변이 근육으로 탁 돼가지고 어디 뭐 걸어가다가 무릎이 삐끗할 일이 없어. 그럼 나는 내 나이까지 75살 6살까지 무릎 아픈 적 있나? 어디 뭐 엉치가 아픈 적이 있나? 관절이 아픈 적이 있나?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신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오. 신인이라도 항상 몸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의 몸이 뭘 원하는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척추가 33개 뼈가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거. 근데 왜 안 움직이고 있지? 근육 때문에. 근데 여러분 늙으면 근육이 없어지지? 그럼 척추뼈가 젊은지 지 마음대로 놀아. 그럼 막 다리가 지가 나질 않나, 저리지 않나. 이건 연골이 손상돼서 척추가 힘이 없다 소리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아침에 자기 전에 허리 일으키기, 들어 눕다가 일어났다. 이거 허리 일으키기 몇백 번 하고 자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자. 그럼 하루 종일 허리 근육 썼나? 안 쓴 거야. 그러니까 누우면 나는 자리 딱 눕잖아. 자동으로 올라와, 머리가. 자동으로 이거 딱 정확하게 자동으로 100개. 알겠죠? 100개 하고 나서 눈을 딱 감으면 벌써 없어, 여기에. 그 100개를 할 때 잘 들으세요. 허리를 들 때는 호흡을 다 내뱉어야 돼. 들어 놓을 때는 호흡이 자동으로 들어가. 또 일어날 때 허리를 굽히니까 다 나가버려. 폐가 싹 오므려들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딱 구부리면 폐의 호흡이 다 나가버리지. 그럼 허리를 쭉 펴면서 다시 땅에 자빠져. 다시 자빠져 등이 땅에 닿게 누우면은 호흡이 들어와. 그럼 또 일어나. 그러니까 이 호흡이 전체 몸에 있는 새 호흡이 다 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교체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딱 눈을 감으면 머리가 조용해지면서 잠이 들어버려, 그냥. 근데 보통
90개, 100개가 안 됐을 때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다 개수를 잊어버려. 그러고 자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300개 했는데 요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0개 하거든? 그럼 젊을 때는 300개씩 했어. 허리뼈가 한 번이라도 흔들리는 일이 있을까? 근육이 빵빵해요. 그냥 망치를 가져서 때려도 허리뼈가 단단하단 말이야. 그냥 뼈와 뼈 사이를 근육이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내 허리 한번 만져보면 깜짝 놀라는 사람 많죠? 허리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져. 알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허리 근육. 허리는 33개 뼈가 있는 건데 근육이 잡고 있다. 그게 조금만 해버리면 중간에 있는 디스크가 망가져버려. 알겠죠? 그래서 허리 아프다 소리 한번 하던가 신인이? 안 하죠? 아프다고 해도 여러분 고쳐줄 사람도 없어. 재밌죠?